멧돼지들이 아주 출몰해가지고. 아, 올해는 감자 농사가 잘 된다 모르겠다. 감자? 우리 처음이니까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가서 보자. 아, 올 봄에 멧돼지가 막 감자 심었는데 파묻고 그래가지고. 그 제대로 잘 열렸나 모르겠네요. 숲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틈틈이 농사도 짓고 있다는데요. 여기가 이제 감자밭인데 감자가 잘 여물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감자밭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그 이게 다 감자밭이에요. 근데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감자밭인데 감자밭인지 모르겠어요. 심은 사람만 알아. 네, 자연 농법이라고 해서 자연이 키워주는 거예요. 심는 건 저희가 심고. 무성한 풀로 뒤덮인 감자밭. 질초제 한번 뿌리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농법을 추구하는 중이랍니다. 오, 그리고 많이 나오네. 그렇게 나오는데. 작년보다 훨씬 낫다. 형수 씨, 올해는 농사 참 잘 졌네. 고마워. 해마다 갈수록 느는 것 같아. 네, 칭찬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기분은 좋네요. 제가 농사를 이렇게 쳐가지고. 집 짓는 일도 농사 일도 어디서 배워본 적 없는 산살이. 처음엔 아내도 반대를 할 만큼 쉬운 선택이 아니었답니다. 네, 딱 20년 일하고요. 2011년 4월 5일 날 저희가 명예퇴직을 하고 바로 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남편이 참 직장 생활을 열심히 잘했어요. 성실하게. 그래서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할 때 좀 그도 반대는 하지 말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반대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전씨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씨예요. 그래서 이심 전심 해가지고 마음이 사실 좀 통하는 게 좀 있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요? 네네. 결국 남편의 선택을 따라준 아내 은자 씨. 지금은 도시 사리를 정리하고 강원도 산골까지 온 걸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요즘엔 오히려 아내가 더 산골 사리에 적극적이랍니다. 직접 캔 감자로 빵을 만들며 도시에서는 못해본 일상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중. 팥빵처럼 속에 안고 팥이 안고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대신 감자를 안고로 쓰는 거예요. 콩가루를 묻혀 감자 모양으로 만든 감자빵. 부부에겐 최고의 간식입니다. 맛있게 보이네. 고마워요. 갓 수확한 감자가 듬뿍 들어가 맛이 일품이랍니다. 먹어봐. 쫄깃하게 맛있게 보이는데. 정말 맛있어. 감자 캐고 나서 이 햇감자로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10년째 부부가 직접 만들어가는 숲속 세상. 요즘엔 또 다른 조력자가 생겼답니다. 미술을 전공했다는 큰딸. 고양이 닮았다야. 아니야. 토끼가. 토끼라고 저희 큰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건물은 저희 큰딸을 위해서 공방으로 이제 만든 건물인데요. 엄마가 설계하고 아빠가 만든 통나무 공방. 비어있던 공간에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을 채워넣는 건 큰딸 소현 씨랍니다. 이게 아빠, 엄마, 딸 셋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토끼가 저기. 이게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거 저희 아빠가 만들어주셨어요. 밑그림은 저희 집사람이 했고요. 제작. 하고 만드는 건 제가 있고 이제 색칠은 저희 큰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업으로. 가족의 시간과 정성이 깃든 만큼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숲속 우리 집.
요즘엔 글라스 공예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는 소현 씨. 엄마 아빠가 꾸미고 있는 통나무 집에 걸어둘 소품입니다. 엄마! 어. 나 만들었어. 오. 아까 만들었어. 뭐 만들었어? 어떤 거야? 나비 썬캐쳐요. 아. 어, 예쁘다. 잘 만들었네. 그치. 이제 다른 안목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 젊은 아이가 더 보는 게 더 세련되고 더 예뻐요. 색깔별로 해서. 딸의 상상력까지 더해진다면 나중엔 어떤 모습이 될지 더 궁금해집니다. 아이고, 숯불이 좋아서 이거 더더 맛있게 구워지겠네. 다 구워지고 있어? 어, 다 구워진 것 같아. 어, 이제 양념장 바르면 되겠네. 진한 더덕향이 솔솔 피어납니다. 오, 가렵소다. 양념장 발라주니까 더 맛있는 냄새 난다. 아유. 어, 땀 많이 흘릴 때 이렇게 더덕구이를 해먹으면요. 기력도 많이 보충이 되고 또 맛도 좋으니까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7년 넘게 산에서 키운 더덕에 직접 길러낸 것으로 차린 푸짐한 밥상.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랍니다. 심어만 넣고 잊어버려. 가족이 모여 앉아 한 끼 나누는 소박한 일상 속에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행복도 여유도 있더랍니다. 진짜 맛있다. 우리가 농사 지어서 캔 거라 더 맛있는 것 같아. 훨씬 맛있을걸? 어, 근데 약간 불향 난다. 불향 나지? 지금은 이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 바로 이게 현재 네, 살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행복인 것 같아요. 그는. 꿈꾸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부부의 숲속나라. 그 아름다운 선율이 오래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산이 사람한테 주는 게 마음의 안식처고 휴식처죠. 그리고 멋있어요. 우리 올라오면서는 부산에 느끼는 게 보물들이 많아. 무궁무진하게 그냥. 이야, 이게 진짜 대물이에요, 대물.